호세아 2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됐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호세아의 자녀들이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아마는 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고멜이 음란하여서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죄악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은 남편으로 또 아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과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시고 목말라 죽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행위는 이방신을 쫓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길을 막으시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것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명절을 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기를 즐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중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거두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데 결국 이 바알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을 찾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긍휼을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개선하고 또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귀중하고 순결이 귀중하며 이런 모든 것에서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2장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부부관계와 같고 가정의 순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항상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